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구독자 여러분, 포털에 나와 있는 꿀벌입니다. 8개동 59세대의 대단지고요. 7호선 예정지가 도보권, 마트 다 도보권, IC 금방탐. 와. 오늘 집은 36평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방 3개 3룸이에요. 완전 코. 집도 환해. 네. 주차는 당연히 100% 여유있게 나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실내 보러 가실게요.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2억대 3룸. 예. 무려 36평. 테라조 타일로 포인트를 줬고요. 이쪽에 미러형 거울이 하나, 둘, 셋, 네 칸. 일괄소등 버튼 당연히 있습니다. 3연동 슬라이딩 중문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투명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우리 양쪽에 방이 떨어져 있어. 그렇구나. 짠, 이쪽 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3,200에 3,000. 오늘 집은요, 지금 방마다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창도 크게 나 있어요. 그리고 방마다 개별 난방. 상인 자녀 방으로 쓰신다고 하시면 이쪽에 열자농 들어가고 침대 자리, 책상 자리까지 오케이. 이번에는 맞은평 방 소개해드릴게요. 3,000에 3,400. 와, 이게 왜 다 안방 크기예요? 요 정도 해야 되잖아요. 맨날 얘기하지만 장 논다고 하시면 이쪽에 쫙 놓고 마찬가지로 침대 놓고 화장대 놓고도 여기 앞에 통브랜드 있거든요. 아. 그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고 시스템 에어컨 삼성 무풍으로 여기서 달아놨어요. 이번 방도 보셨고 이번에는 뻥 뚫린 주방 소개해드릴게요. 와, 넓다. 주방 공간 너무 좋죠? 네. 이쪽에 양문형 냉장고 2개 또는 이제 3칸짜리 놓으시면 되고요. 주방은 D자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 딱 식탁 높이잖아요. 네. 월바우 상판 사용했고요. 여기 구멍에는 1구 인덕션 넣어드릴 거고요. 식탁 등도 예뻐. 네. 그리고 여기 벽에 같은 느낌의 템바보드 컬러로 포인트를 줬어요. 아, 인테리어 신경 썼구나. 네. 그리고 싱크대도 아, 상부장 좋아. 우와. 이거 필름 아니에요? 도장이에요? 도장이에요. 너무 비싸잖아요. 또 특별한 게 개수대가 두 개. 진짜 좋다, 이거. 여기 와이드 개수대거든요. 네. 여기서 설거지 하시고 이쪽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주방창이 말이 되나요? 와, 맛통풍 장난 아니겠는데요? 아우, 대단한 집이에요. 아, 벌써 보여주면 어떡해. 여기가 이제 3구 인덕션 겸 하이라이트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왜 뚫어놨게요? 혹시 그건가? 안 주는데 네. 요즘에 식기세척기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자리를 마련해놨고 나 안 쓸 거야 그럼 요거 마감 처리 해드릴 거예요. 네. 안쪽에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사실 다용도실보다는 보조주방으로 쓰시면 좋거든요. 이쪽에 2구 쿡탑 넣어드릴 거고요. 장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환기창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방 공간도 보셨고요. 오늘의 집은 바닥, 거실 모두 방도 다 타일 마감을 해놨어요. 이 폴리신 타일이라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거실 폭이 무려 4,300. 그냥 봐도 넓네요. 그렇죠. 천장에 네.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렇게 포인트 벽등을 줬어요. 웨인스코팅에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나고요. TV 아트홀 자리는 광폭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게 라운드가 네. 되어 있어요. 우물형에. 이게 더 이쁘다, 라운드. 이게 직사각형보다 이게 더 비싸거든요. 그쵸. 그리고 너 집이 넓잖아. 네. 실링팬. 이게 화이트라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실링팬도 해놨으니까 아우 금방 시원해집니다. 이쪽에 보시면 D자 형석의 다용도실 있어요. 짠! 빨리 오세요. 오.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그것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숨바꼭질 가능했는데 여기가 폭이 좋아서 세탁건조기 워시타워 올리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입주하신 데 보니까 여기 그 선반 같은 거 해놓으셨어요. 팬트리로. 외나 공간이 넓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바닥은 전체적으로 미끄럼 방 스타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거실 공간 다 보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메인 욕실 보여드릴 텐데요. 이뻐! 샤워 파티션이 브론즈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고민돼요. 그쵸? 네. 그리고 이쪽이 보시면 요거 템바보드 느낌의 타일이에요. 아, 샤워 공간도 넓어요. 넓어. 코너 선반도 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도 되어 있고 네. 코너 선반을 양쪽에 놓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한쪽에 있으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쵸. 세면대는요 딱 이거 수납하실 수 있게 짜놨고요. 요것도 예쁜 물방울 컬러의 인스타 거울도 해놨어요. 진짜 예쁘다. 메인 욕실도 보셨고요. 이번에는 메인룸 3,600에 4,000.
450. 예? 우와. 아니 그래서 웃었어요, PD님.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진짜 커요. 네. 제가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뺀 거예요. 지금 보이는 곳만 사이즈를 잰 거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 있고요. 요게 좋은 게 등을, 메인 등이 없잖아요. 네. 근데도 집이 어둡지가 않아요. 지금 엄청 밝아요. 여기다 장롯이면 그 등을 가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걱정 없습니다. 그러네요. 오, 침대가 한 4개는 들어가겠어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 공간에 이제 시스템 장이나 화장대를 쫙 놓고 하시면 데일리옷도 오케이. 오,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집이 네, 욕실이 좋아요. 까꿍. 욕조가 이렇게 네, 메인 룸 안에 있다는 게 좋지 않아요? 이건 너무 좋죠. 그쵸. 보통 네, 공용욕실 있으면 잘 안 쓰는데 욕조 시공되어 있고요. 샤워기 뿐만 아니라 여기도 인스타 걸 해놨어. 그리고 사이즈 좋잖아요. 또 안쪽에 보시면요, 환기창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아하. 그래서 환기 걱정이 없다.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모든 공간을 다 보셨습니다. 와, 다리 아파요. 너무 넓어서. 다리 아파요? 네. 아, 이 집 몇 개 안 남았어. 아쉬워. 그러니까. 초기 분양가가 3억이 넘었습니다. 오. 근데 여기는요, 2억 후반이고요. 어? 2억대예요? 응. 이 집이? 2억 9,900 이런 거 아니야. 2억 9,000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더 낮아. 와. 생애 최초로 진행하시는 분은요, 의지만 갖고 오세요. 실입 쪽은 영원이거든. 불보 팀장님은 의지를 꼭 만나면 되나 봐요? 저는 일단 의지 있어야 돼요. 네. 파이팅 해야 돼요, 우리.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현장이 융자를 굉장히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신용도에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일단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오늘의 집 실제로 보고 싶으시면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포천에서 꿀매물 찾아드리는 꿀벌 팀장이었습니다.